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FA 반도체고요. 코드번호는 03654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1일 11시 5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현재 제가 이제 주관적인 의견에 있어서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좋아요 한 번씩,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답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FA 반도체가 오늘 조금 반등을 주는 흐름이죠. 네. 주요 60일선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받아주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느냐. 근데 지지를 못 받아주는 사이클도 있는 반면에 현재 이 구간은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SFA 반도체를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FA 반도체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협력업체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에 따른,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에 따른, 좀 관련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조금 재밌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예, 보시게 되면은, TSMC에서 3년간 113조 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블룸버그 쪽에서 나왔고요. 예,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약 112조, 113조를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고 이제 TSMC가 3나노 양산 일정을 앞당긴다라고 합니다. 현재 TSMC 같은 경우에 5나노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3나노를 지금 양산 일정을 앞당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치열하게 이게, 뭐, 5나노, 3나노, 5나노, 뭐 7나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공정이 계속해서 미세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애플은 이미 TSMC 3나노 공정 초기 제품을 주문했고 맥북과 아이패드 제품에 탑재한 M 시리즈 칩에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지금 또 이렇게 113조 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TSMC 회장의 경고, 반도체 대란 주범은 미중 갈등이다. 생산 능력이 아직까지 수요보단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TSMC 회장이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을 지목하면서 각국이 반도체 자립에 나서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자립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TSMC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파이를 뺏기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TSMC가 지금 독보적,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등을 차지하고 있죠. 파운드리 쪽에서는요. 네, 근데 그래 해봐라. 근데 사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대만 반도체 산업협회 행사에 참석해 자동차 반도체 등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산 용량 문제라기보다는 공급망의 불균형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는 최근 미국, 중국, 유럽 등 각국이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고 전폭적인 설비 투자에 나선 것에 대해 추가 생산 용량은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전체 반도체 생산 용량은 여전히 실제 수요보다 크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중 간 갈등이 공급망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미중 간 갈등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 때로 이제 넘어가죠. 네. 아마 18년도, 19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화웨이 제재에 따른 모든 경쟁 업체가 남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자 뛰어들었고 화웨이 수출 규제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생산량을 다른 업체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쇄 자공이 공급망의 불균형과 엄청난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얼마나 빨리 반도체 부족 사태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래의 미중 협상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은 컴퓨터 소비자 가전 부문 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에 보면은 컴퓨터를 이제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 들었었고 그게 또 자동차 쪽이 먼저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19년도에 제가 비메모리에 113조 투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때.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 올라갔던 흐름을 보였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좀 뭔가 좀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조금씩 뭔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일단 반등을 줘야 되는 구간에서 뭔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바닥을 다진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는요. 그다음에 이런 하락 추세에 있어서도 조금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